선수의 매첩이 중요하냐면 1대1에서 사실 최강의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울이 무너지게 되면 공개를 더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카오와 JDCR 잡다 캐릭의 대장전은 그야말로 네, 정점의 무대이기 때문에 와, 군보. 자, 먼저 불러내는 게 중요하죠. 자, 좀 못 때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쿠마가 계속 투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감이 돌아왔을지가 문제예요 지금 사실. 카네 선수는 세인트를 잡자마자 살아나는 우리 커킹. 자, 하지만 커킹으로 군복. 아직 나 죽지 않았는데요. 이거 어려운데요? 아, 어려워요. 아, 하지만 끝까지 되지 못했고 그 기회가 자, 기회 있어요. 슬라이딩. 자, 레이지가 됐죠. 오히려 레이지가 됐죠. 자, 후미기. 자, 오히려 레이지가 됐습니다. 오히려 레이지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아, 과감하네요. 과감해요. 지금은 부보 자세 이외에 뭔가를 노리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끊어버렸어요. 레이지가 켜졌을 때 기회가 좀 보이는가 싶었는데 샤넬이 마침표를 잘 찍었습니다. 어퍼 군보가 중요합니다. 자, 군보 보죠. 때릴 수 있나요 군보? 아, 안 좋아요. 하지만 에너지 많이 때렸습니다. 자, 역시나 레오가 데미지는 좋죠. 네. 자, 이거는 공격이고요. 아, 근데 샤넬의 움직임이 오늘 정말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게 첫번 정말 재밌고 어려운 건 자, 레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뜨면 레이지한테 두나무는 거 끝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 마무리 시키네요. 뭔가 그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죽을 것 같다가도 한 대 때리면 살아나요. 예, 언제 그랬냐 듯이. 자, 그리고 선수들도 적응을 해야 되는 무대고 적응을 네. 해야 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샤넬의 콤보를 이어집니다. 아, 이번에 실수. 네,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세븐 콤보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은 왜냐면 프레임 계산이 지금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하면 또 지금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바운드 할 수 있나요? 신 후에 아, 잘 때렸습니다. 와, 근데 못 때렸어요. 자, 레이지입니다. 레이지. 네, 레오의 네. 데미지라면 충분히 역전 가능한 데미지인데 체력인데요. 재미있는 선수들이 레이지가 되면 약간 멈춰요. 아, 커키 가담 마무리. 레이지 아치를 약간 신경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고 반대 심리를 보여야 돼요. 파이트. 이제 뭐 레이지 들어오면 네. 서로가 이제 레이지 아치를 어떻게 때려볼까? 그렇죠. 어떻게 일반 역전 해볼까?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데 역시나 상대방도 그 심리를 읽고 있습니다. 자, 부담이 가죠. 부담이 가죠. 아, 근데 샤넬이 너무 단단한데요. 네. 자, 부모 자세 들어가 봄비대만 들어올리는 샤넬. 자, 자 끝낼 수 있나요? 아, 그래도 자, 레이저도 레이저도 아, 맞고